지금부터 국왕께서 이곳에 납시기를 기다리면서 궁중 정제 공연인 무예무를 감상하시겠습니다. 한국전통문화연구원 무용단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Before starting the reenactment of Qingyong-ui, we are pleased to present a beautiful performance of Korean traditional dance, Mu-e-mu. Once again, please welcome the Institut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. 네, 한국전통문화연구원의 임남순입니다. 지금부터 보실 그 무예무는요, 앞에 꼭 표주박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꼭 그 호로라고 해서 술병같이 생겼죠. 저걸 들고 추는 춤인데요. 이 춤은 삼국유사에도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 원효대사가 이제 파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섯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어느 날 그 광대들이 그 표주박을 놀리면서 추는 춤을 보고 이 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춤은 사실은 신라시대 때부터 그 유래가 전해지지만 조선 초기엔 그다지 세종대왕 때 추었다가 고종조에 이르러서 많이 추게 된 그런 춤입니다. 이 무예무는 이 운영궁에서도 오늘 처음 초연이 되는 그런 춤이 되겠습니다. 자, 호로를 들면서 추는 무예무 감상하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
공연 무예부를 감상하셨습니다. 한국전통문화연구원 무용단 여러분 고맙습니다. 이제 2부 행사로 임금께서 친히 운영궁으로 오셔서 기러기를 전달하고 왕비를 궁궐로 모셔가는 신영례를 거행하겠습니다. 책봉 의식과...